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차 잘하고 왔어? 응. 잘했구만. 다행히 찾을 때가 있었나 보다. 아, 담배 따겠어. 뭐 찾아? 손수건이 어디 있었는데. 땀나? 어, 더워. 주차하고 오느라. 지금 인천공항에 왔고요.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튀르키예로 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지. 아빠 입이 찢어졌네. 아빠 내 가방 넣는데. 네. 그냥 일단 해. 옛날엔 표 두 장씩 줬잖아. 한번 환승할 때. 한 5분 기다렸다 가라던데? 수화물 검사? 나 어때? 어떠냐고? 선글라스 쓴 느낌이다. 이상하다. 예쁘다. 웃긴다. 박심광장에 도착했다. 박심광장이었다. 이스탄불이다. 와, 이스탄불 몇 년 만이야? 아, 몇 년이야? 4년 됐나? 어, 4년 넘 된 것 같아. 아, 진짜. 여러분, 지금 생얼의 물건이 좀 말이 아니긴 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시원해서 다행이다. 어,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이상하죠? 아이고, 공항에서. 거기 어디야? 아부다비 공항. 아부다비 공항에서 그 열몇 시간을 그 추운 데서 쭈그리고 자다니까 완전히 몸살이 걸렸네. 완전히 지금 뭐야 감기 몸살이 옹팡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도 너무 아프고 기침도 나고 컨디션은 정말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터키여서 너무 좋다. 좋다 좋다. 아, 반갑다. 어, 이스탄불 바로 이 날씨였어. 고향에 온 느낌이다. 어, 약간 맞아. 반가운 도시야, 반가워. 반가운 도시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어, 티넬이다. 어, 티넬! 티넬 오랜만이다. 미스티크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티넬. 아, 그렇고, 일단 저희는 유심칩도 없이 왔기 때문에, 일단 유심을 먼저 유심을 사야 돼. 어. 서로 떨어지면 미아가 된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지금까지는 붙어왔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유심을 한번 사러 저쪽 이스티크랄 거리 쪽으로 가보자. 가자. 어, 일단 저희 유심을 사고 어, 일단 유심부터 사고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심을 사야 서로 통신이 되지. 어, 그럼 뿅 갑시다. 유심 사러. 그걸 들고 갈 수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야 탁신 광장에 오자마자 뭐야 아빠가 지금 회칭을 당해가지고 중요한 가방을 지금 어떡하냐. 내가 저쪽에 한 바퀴 돌고 올게. 그래 그 지하철 내린 데까지. 그러니까 가서 내려서 그러니까 개찰관에 들어갈 때도 직원한테 보여주고 들어갈게. 이거 이래서 쓰레기통 한 번만 돌고 오겠다고. 미치겠네 진짜. 가면서 쓰레기통 어디 알아 나 다 잊었어. 알아 지금 여기서 아빠가 탁신 광장에 몇 번이 있었는데 뭐지? 가방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한 10m 가다 가방이 아빠 가방 등가방 열려있어. 또 한 20m 가다 또 열려있어 이랬는데 보니까 그게 어떤 미친놈이 따라오면서 계속 한참 전부터 노리고 쫓아온 것 같은데 그 안에 중요한 아빠 약하고 그 다음에 저희 메모리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메라 찍은 거.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는 그 도둑놈이 그걸 하등 다 필요 없는 거라서 아마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탁신역에 있는 쓰레기통 한 번만 다 뒤져보려고 해요. 그지? 메트로 직원들한테 말했더니 폴리스한테 가라고 해서 폴리스한테 갔더니 자기는 권한 없어 다시 탁심으로 가라 했더니 서로 자기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얘기만 반복돼가지고 하, 그냥 발로 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진땀이 막 나네. 몸에 열은 나고. 저희는 어, 제가 힐러 가지가 못합니다 지금.
제발. 약이랑 메모리 카드만 좀 줘라. 아, 나는 돈도 한 푼도 없거든요? 아, 미치겠네, 진짜. 저희 아빠, 나 하나 줘. 아빠? 저기요? 아빠, 나 하나 줘. 왜 혼자 자꾸 그래? 내 말이. 저희는 지금 이제 숙소 체크인을 하고 이스티크랄 거리에 다시 왔고요. 아빠 가방 도난 사건은 저녁 먹으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어야지. 먹어야 또 힘을 내서 도둑놈을 때려잡지. 그럼 가실까요? 고! 이 아빠가? 아직 열 받은 게 열이 내려가질 않네. 나는 열이 나는데 열까지 또 받았다. 길거리에 모두 다 다 도둑놈 소매치기로 보인다. 아휴. 아빠 여기 수옥마트에서 쌀하고 약간 뭐 고추 피클이나 필요한 거 좀 몇 개 삽시다. 여기는 양상추 있네. 양상추? 몰라, 들어가 봐. 요거트 사나? 요거트? 그치. 요하고 쌀 사가지고 갑시다. 아, 청천 난국이 아닐 수가 없네요. 아빠, 아직도 붙어서 뭐해, 그거 사. 일로 와, 쌀, 여기 있어, 쌀. 아, 무슨. 휴지 귀신처럼 붙어가지고, 진짜. 30년. 21. 아, 이건 길쭉살이다. 날라다니는 쌀. 21. 이거 맛있어 보이긴 한다. 아, 지금? 아니면 이거. 비싼데? 이거. 이게? 응. 아, 가. 몰라. 가. 이것도고, 요것도야. 피클도 하나 샀고, 응.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 우와. 아, 아빠 여기서 반찬 사오자. 반찬 많다. 야, 이게 아빠 우리 몇 년 만에 반찬이요? 4년 만에 만나는 반찬이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응. 아, 뭐 먹지? 나 다 먹고 싶다. 저건 뭐야? 최고기. 닭고기 같은데? 나는 일단 몇 가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여기서 다 사는 건 아니고 딴 데 가서 조금 더 사오자. 맘대로 해. 그래. 대박. 스페니쉬? 예? 팍팍해. 어우, 맛있어 보이는 거 다 사야지. 여기서 몇 가지 사봤고요. 다음 반찬 맛있어 보이는 데로 한번 가봅시다. 우와, 물이 흐르네. 대박이다 이거.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꿀이 흐르는 거.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나 지금 다 엄청 떨어지는데. 우리는 저거 하나 먹고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긴 하겠다. 달겠다, 달겠어. 아, 발끝까지 달겠다. 다음 반찬집을 모색해봅시다.
약간 맛도 있으면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약간 좀 그런 곳을 여러 군데 찾아 헤매고 있어요. 네. 이쪽 골목 가볼까? 여기 뭐가 많네. 아빠 이거 가루로 보이지 않아? 아빠 이거 뭐 같아? 글쎄요. 쇠고기 같은데? 그치? 관 같기도 하고. 아까 소매치기 당했던 탁심 광장을 걸어서 저기 바람잡이가 있고 알아요. 기술자가 있고 안테나가 있고 들고 튀는 놈이 있고 개쉽게 걸렸습니다. 빠 때려먹고 가져가야 그놈이 쓸 건 하나도 없다 거기. 영양제랑 땀 냄새난 아빠 가방이랑 배터리 먹을 것밖에 없다? 거기 뭐 없다 빨리 와. 그놈들이 분명히 가져가야 어때 다 버렸을 거야. 당연히 버렸지. 근데 이 수많은 쓰레기장에 어디다 버린 줄 알고. 내가 아까 미친 듯이 공원 다 뒤졌는데 뭐 공원 쓰레기장 가져가야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걸. 그러니까 어? 아빠 이거 홍합밥 아니야? 홍합밥, 홍합밥 이거. 어, 나 제일 좋아하는 거. 좋네. 아유, 니는 홍합밥 진짜 너무 좋아해. 어. 마라보, 마라보, 코시카딘. 신리라. 오리라. 신리라가 낫지? 도르티스. 근데 이게 나, 이거 8개 살 거면 이거 4개 사지. 아니야. 4개 사게? 그래, 그래, 그래. 아, 포트. 뜨거워? 예. 이거 아프게 준다는 거지. 아빠는 홍합밥 너무 좋아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 이 와중에도 홍합밥이 눈에 들어오는. 아빠도 홍합밥 먹고 힘내. Thank you. Goodbye. Bye. Bye. China. China. Korea. Korea. 오, 밥 다 됐다. 아빠 이거 밥 몇 컵 했어? 네 컵? 네 컵. 한번 열어볼게요. 짠. 오, 김난다, 김난다. 보이세요? 와, 밥 냄새 죽이는데? 와, 고슬고슬. 아빠 엄청 맛있겠다, 이거. 밥. 그러면 이제 밥 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그릇이 어디가? 짠. 여러분, 터키 도착 첫날에 우여곡절의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네. 예, 이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스켄다르 케밥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저렴해서 한번 사봤어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죠, 아빠? 근데 고기 같아서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가 맛있는 치즈 라자냐 같은데? 그래서 사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콩깍지 볶음과 콩스튜.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뭔지 모르겠다. 이것도 무슨 무슨 나물인 것 같아. 나물인데 무슨 나물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거는 괴프테.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아, 이거 진짜 제가 터키 오면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꼭 먹는 거. 이거 홍합밥입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거. 이거는 후식 겸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은 아빠의 따끈한 밥과 빵이 있고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샐러드. 아, 그리고 요거는 뭐지? 여기 되게 매워 보이는 고추가게를 한번 사봤어요, 아까.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빠 밥 먹자. 오냐, 오냐, 먹자. 먹자, 먹자. 내 목소리 어떻게 하면 좋냐. 때가 되면 낫겠지. 행.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자. 맛있는 게 많은 것 같다. 그치? 뭐 마실까? 이건 콩인데. 많이 본 콩인데. 많이 본 베이크드 빈. 볶음. 콩깍지. 이건 아직 딴 나라에서도 먹어본 것 같다. 태국에서 아빠 맨날 콩깍지 다령하잖아. 콩깍지. 응? 사실 비슷하다? 아, 그래? 맛있겠다.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콩깍지. 이거 뭐야? 무슨 시커먼 나물 같은데? 나물. 저 허옇건 뭐야? 마늘인가? 뭔지 몰라. 설마 이 나라에서 다진 마늘 쓰겠나? 양파 같기도 하고 마늘 같기도 하고 하얀 게?
뭐뭐뭐 왜왜왜 맛있어? 맛있어? 왜? 이 시금치 비슷하다. 어? 아까 스피니치를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참. 어? 응. 내가 하고 달라니까. 자세히 보고 있어. 그냥 스피니치를 했어. 그래? 응 그런 것 같아. 배터리 잊어버려도 밥은 왜 이래 맛있냐? 이거 굶었잖아 아주. 택시 와서 점심 먹을까 했는데 점심이 문제냐? 밥맛이 쫓겨라. 야 내가 택시 그 근처? 근처 쓰레기통 돈으로 거의 만보 채운 것 같아. 와 말로만 들었지 소매치기야 진짜. 당장 내일 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약간 좀 김새라고 하는 거? 진짜 열심히 잘 찍어보려고 열심히 카메라랑 배터리 준비하고 왔는데 공항에서부터 안 그래요? 배터리를 훔쳐가지고 돈인 줄 알고 훔쳐갔겠지 가방을. 등가방에 그 중요한 가방 넣었다가 아빠 뺏긴 적 있어 없어? 크로아티아에서 그때 당연히 다시 찾았지만 다행히. 상추도 좀 같이 쌈 싸드세요. 몸에 좋습니다. 밥맛이 없어. 밥은 맛있는데 밥맛이 없어. 내가 아빠 공항에서부터 얘기했지. 등가방 그거 작은 거에 넣으라고. 아 캐리어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러면 작은 가방이라도 넣었어야지. 등가방은 메더라도 캐리어는 잘 못 가져간다고. 버리야 이거 먹어. 아 그 가방은 또 수시로 내가 열어야 되니까 작은 가방은. 변명하지만 내가 몇 번이고 경고했어. 아빠 그거 진짜 빼가기 좋다고. 옛날에 크로아티아에서 그거 그대로 빼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우와 매워. 우와 이 고추 뭐야? 아까 매운 거 샀는데 진짜 맵네. 너는 뭐 목도 안 좋은데 이래 매운 거 맵냐. 아니 나 이렇게 매울 줄 몰랐. 어머 보이네? 어머 어 매워. 어 잠깐만. 어 선생님 매운데 술 먹냐? 맥주 먹냐? 안 매운데 뭐 먹냐? 뭐라도 먹어야지. 물 먹어 물. 아우와 진짜 맵다. 아빠 태국 뒷돈고추? 될 것도 아니야. 왜? 장난 아니야 이거. 아빠도 한입 해봐. 아빠 건 풋내 나는 거 같던데. 그렇게 안 매운 거. 난 일본집 매운내 나는 거 골랐거든. 네 목소리가 안 들린다. 나는 귀신이 돌아갔어 귀신이. 내가 신경을 얼마나 썼는데. 그건 그거고 어떤 맛인지 표현 좀 해봐. 뭐 향신료가 은은한 게 은은하게 나지. 태국 향신료랑 다르지. 태국하고는 향신료가 다르지. 중동 향신료나 태국 향신료나 구분 없이 맛있네. 아 당연해. 우리는 뭐 향신료에 미쳐있으니까. 오늘은 이래이래하지만 아 배터리 해결하고 앞으로 몇 달간 좀 잘해봅시다. 해봐야지. 우리가 또 태국서처럼 약간 터키 여행도 좀 다르게 하는 편이잖아 사실. 같을 수가 없지. 좀 독특하지 우리가. 저놈들이 저 훔쳐가서 재수없다 그럴 거예요. 아이씨 돈 하나도 없네. 어 아빠 심지어 현금 가지고 있던 건 또 주머니에 있었어. 핸드폰도 현금 뭐 한 만 원? 아니 아빠 100리라. 100리라? 100몇 리라 7천 원. 터키 돈 7천 원하고 아빠 원래 핸드폰도 원래 등가방에 넣어놨다가 그렇지. 하필 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행히 핸드폰하고 돈. 아 우리 핸드폰을 유심을 살라고 내가 주머니 넣어놨었다니까. 아 우리 유심 사러 가야 되니까. 그래. 맞네 맞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주머니 넣었다니까. 그래서 그거 안 훔쳐갔다니까. 그럼 돈은 왜 또 갖다 놨어? 돈도 원래 거기다 넣었잖아. 돈? 돈이야 뭘 목말라가지고 물 사 먹으려고 밖에 꺼냈지. 아. 화장실 또 가느라고 주머니 넣고. 그 7천원? 아빠 요만한 그 나이키 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위에다가 봉지 있잖아 우리. 까만 봉지를 얹어놓고 이게 밑에 있었는데 까만 봉지도 같이 가져간 거야 이거하고. 근데 내가 돌아다니다가 우리 그 까만 봉지를 발견을 했어. 근데 그 봉지에 아빠 우리 칫솔하고 뭐야 또 아 이 아답터 충전기. 어 이거 충전기 이것만 들어있어 놓으니까 이것들이 이거를 택시 뭐야 지하철 화장실 앞에 휴지통에다 확 버리고 간 거예요. 그걸 또 내가 찾았어 돌아다니다가 저거를. 봉지를 난 치약 칫솔은 거기다 확 버리고. 아빠 나이키 그 힙색 만들고 간 거야. 힙색 만들고 내뺐어. 고프로 배터리하고 메모리 카드. 어쨌든 간에 금전적으로 한 10만 원 넘게 손해를 봤네. 아니 못된 것들이 필요 없으면 좀 주변에 쓰레기통에 버리지. 버리지. 그 주변에 공원 있지. 풀숲 있지. 그런데 다 지었어. 왜냐 그런 데 휙 버리는 일 수 있잖아. 그때 크로아티아 때처럼. 그렇지. 오야가 이렇게 이걸 왜 훔쳐왔어 이제.
하나도 쓸 일 없는 걸 이걸 왜 훔쳐갔어요? 진짜. 왜 이거 훔쳐가지고 돈 내가 빼돌렸지 하고 귓방맨 한 듯이.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돈 없으면 원래 없었어요. 없었어요. 개뻥치지만 이게 없었을 리가 있어. 뻥치지만 이 새끼들한 눈에 돈은 너네가 다.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제일 밑에 넣겠어? 막 안 그래? 가방 제일 밑에 넣는 것도 봤단 말이야, 그것들이. 한번 열었다가 맞아? 실패하고. 이 주변 쓰레기통 있잖아. 쓰레기통 뒤지다가 그지아부터 시비가 붙었어요. 같이 쓰레기통 뒤지던. 근데 완전히 그냥 거리네 거지인데 지가 뒤지고 있었거든? 내가 지금 거지가 뒤지고 말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나도 옆에 가서 막 약간 뒤지니까 나한테 갑자기 막 말을 걸고 날 막 잡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는 그 거지가 여긴 내 나와버리다 씨. 아니야 약간 좀 대화를 하고 싶어 했어. 그래? 어, 너 뭔데? 약간 아 너도 뭐, 거지냐? 나도 거지다? 어, 막 약간 그러면서 너 어디서 왔냐? 약간 이런 약간 뉘앙스 있잖아. 막 나쁘게 뭐라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내가 뒤지다가 폴리스한테 내가 초경보로 가니까 그 새끼는 완전히 전력투구로 따라오는 거야. 근데 내가 경찰이랑 막 한참 대화를 하는데 내 옆에 바짝 붙어갖고 계속 경찰한테 막 하는데 경찰이 너 가 30분이나 안 가. 근데 경찰이 패스하는 날 끌어들이고 너 쟤 아니에? 모른다 그랬더니 너 가 안 가면 죽인다 하고는 그래서 딴 경찰 끌고 갔어. 그래서 나 경찰이랑 얘기를 한참 했는데 하여간 경찰도 우린 모른다 찾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2시간 넘게 탁신공장에 30kg짜리 저거 뭐야 캐리어 들고 뱅뱅 돌다 왔다는 그런 썰입니다. 밥이나 더 먹어. 열받는데 밥이 많이 들어간다. 더 먹어? 먹어. 밥 조금 넣었어. 이거 감자라도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아빠 보자. 열었어. 홍합밥. 터키의 유명한 간식. 이분들은 이게 맛있다. 맛있어? 진짜? 옛날하고 똑같네. 아 그래? 아 나 완전 기대돼 그 맛. 아 이게 딱 붙어서 이게 또 벌리는 방법이 있구나. 옆으로 쭉 틀니까 되네. 오 이 홍합은 더 예쁘다. 보여야지.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어 이거 레몬즙 뿌려 먹어야 되는데? 레몬 주셨는데? 맛이가 있겠다. 뭐야? 옆으로 이렇게 그래. 살짝 밀으면 되네. 홍합밥 맛은 하나도 안 변했다. 두 방울만. 근데 아이고. 여기는 왜 꼭 이렇게 레몬즙 뿌려 먹지? 됐다. 예. 시큼한 게 더 맛있네. 어, 더 맛있어. 아, 안 뿌려도 맛있어. 하나 더 줘? 배불러? 아, 오늘 밥맛이 없는 날인데 많이 먹었다. 나는 그 와중에 눈치없게 배고프더라.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거고 배는 배고. 텐션을 다시 올려봅시다. 그래야지. 파이팅. 첫날에 신고식을 아주 제대로 했다. 거하게 딱 일 안 했어. 신고식, 결혼신고식을 했네. 내가 오늘 미친 사람처럼 쓰레기통 뒤지던 생각하면 내가 진짜 미친년이야. 주변에 저 있잖아. 뭐지? 아주 멀쩡하게 생기고 아주 멀쩡한 차림에 동양 여자가 쓰레기통 뒤지고 저 쓰레기통 뒤지니까 다 쳐다봐. 근데 난 그거를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아,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 뽕. 뽕.